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의 이희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정보법 포럼 두 번째 이제 발표인데요. 주제는 법학자는 정보를 아는가? 약간은 좀 도전적인 그런 제목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이 명승구 법대 학장님께서 지정을 해주셔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포럼의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저희는 기술을 하지만은 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데 과연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 정보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법이나 이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하시는데도 분명히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쪽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 법하고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술은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이 어떤 부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사례를 들어서, 저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저희는 곤란한 면이 많은데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선정을 해서 오늘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중간중간에라도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토론하는 그런 것이 어떨까 싶고요. 저는 2년 전에 IoT 소프트웨어 보안 국제공동연구센터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해서 고려대가 센터가 되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CMU, 영국의 옥스퍼드, 스위스에 있는 ETH하고 같이 취약점 분석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이야기가 이렇게 약간 관련이 있어서 그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AP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그 외에도 집에 있는 가전제품, 많은 아기용품 등등, 요즘에는 많은 그 일반적인 기기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스마트 기기 두 개를 통해서 앱만 가지고 있으면 저쪽 방에서 뭐가 필요로 하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센싱하고 보고하는 것을 원격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의 가치관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만들어 오던 그런 제조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하고 이 인터넷 기술들을 접목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도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인형 하나가 지금 인터넷으로 연동을 해서 챗봇과 연동이 되면 아이가 집에서 여러 가지 인형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반면,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원격에서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엿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안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인형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만큼 중요도가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커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고려해서 개발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국제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각 나라에서 관련돼서 취약점, 즉 소프트웨어의 어떤 약점들이 있는 것을 자동으로 찾는 기술들을 최근에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기술입니다. 그동안에는 해커들이 골방에서 몇 날 며칠 이렇게 막 입력 넣어보다가
이상한 행동하네? 아 이거 취약점 아닌가? 해서 하나를 찾아내면 전 세계의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방어는 취약점들을 다 알아서 막아줘야지 되고 한 번 시도가 해서라도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기술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작은 제조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기는 너무 힘들고 또 고가의 상용 제품을 쓰기에는 너무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지금 학계 쪽에서 앞서서 선도 기술을 연구하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자동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외부로 제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 저희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은 소스 코드라고 하는 설계도 소위 말해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이미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런 코드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행 중에 있는 서비스를 이제 분석하는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UI UX를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전문성이 없어도 이런 취약점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팀이 이제 UI나 인터랙션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 온라인 스크린도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겨울마다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직접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고 서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왔을 때도 저희가 이제 각종 교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여기 IoTcube.net에 접근을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운영 중인 서비스 혹은 내가 만든 제품이 안전한지 이거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이제 보안에 관련된 탑 컨퍼런스인 S&P라는 데서 올 5월에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어텐션을 받았고요. 국제적으로도 이제 운이 좋게 상을 받는 그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적인 그 개발자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서 지금 이 그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나 이런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저희 IoT 큐브의 분석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개발 프로세스에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호주의 레드햇 보안팀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오픈소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스마트폰이 90%가, 80-90%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상용 해당 제조업체에서 부가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 오픈소스의 취약점이 나오면 레드햇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코디네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픈소스의 취약점이 거기에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햇에서는 한 곳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똑같은 취약점이 다른 데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을 먼저 해오겠다 해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응용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취약점을 주지 못하지만 똑같은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기능을 또 추가를 해서 지난주에 익스텐시브하게 이게 테스팅을 해서 굉장히 긴 테스팅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보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네이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IoT 큐브를 회사에서 좀 쓰고 싶다.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브라우저를 또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타 이제 언론에 좀 보도된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보안에 대한 걸 잘 모르는 누구라도 이런 취약점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전 세계에 누구라도 와서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저희 쪽에서는 또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이 망법, 정보통신망
망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인용문에서 나와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법도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이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사례를 가지고 저희의 그 기술적인 부분 한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망법에서 금지된 부분이 바로 이 48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문구를 보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합리적이죠. 아니, 허가받지 않은 망에 어떻게 접근을 한단 말인가.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망을 접근을 해?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그 침해 행위고 이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문구만 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3년 3천만 원까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기본 명령어가 있습니다.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핑.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윈도우스, 리눅스, 맥OS 할 거 없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뭐를 하느냐면은 제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가 반응을 안 할 때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핑 하고 그 상대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핑 하고 법대 이런 웹사이트가 로우스쿨인가요? 로우 코리아의 시스케아를 집어넣게 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인터넷 표준에 정의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어떤 머신이라도 그 리퀘스트를 받으면 자기 받은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리플라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보낸 핑이 맞구나. 얘는 지금 응답은 하는구나. 잠시 서비스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해당하는 IP 주소에 누군가는 대기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망법 48조 1항을 침해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접근 권한이 뭐 이게 허가받지 않고 지금 법학전문대학 웹사이트를 누군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는 누군가가 확인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망에 접근을 한 거 아닌가요? 이거 48조 치면 망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 사실상.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제 패킷이 갔다가 오고 뭔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근데 지금 망에다가 망에 들어가는 그런 할 수 있나요? 사실 그 조항이 망에 들어간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망에 따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망에 들어간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관점입니다. 그 정보통신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는 핑 리퀘스트를 불허한다 하고 이 앞단에서 고려대학교 앞단에서 정책을 펼치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차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머신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에서 차단을 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다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이준수 말씀하신 거는 접근의 정의와 범위 어디까지냐는 그 질문을 좀 하고 접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준 이대 교수 말씀하신 건 뭔가 들어와서 거기에 어떤 문서를 허가되지 않은 문서를 가져간다는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접근의 의미가 사실은 그 핑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져가는 거는 그 조합이 1항이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맞아요.
일단 무조건 들어간 것 갖고 이미 게임 끝났는데. 아 그렇죠. 자 그런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전 세계 지금 이게 다 쓰고 있는 거고 인터넷 표준으로 모든 컴퓨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얼마나 응답 속도가 빠른지 그리고 대기가 돼 있는지 등등인데. 그럼 이게 전부 통신망이나 개념이 아니고 저기 그럼 이제 유럽이라는 사이버크라임 컴퓨터처럼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도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 조항에 망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간 거면은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컴퓨터 그 시스템 컴퓨터에 직접 접근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걸로 충분한지 한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핑을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기본 기능이고 특별히 여기서 뭐 얼마나 이 준비가 돼 있는지 정도이지 그리고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호스트가 있는지 정도이지 부가적으로 어떤 센스티브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Nmap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Nmap. 이거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툴입니다. Nmap. 이게 뭘 하냐면은 방금은 이제 핑 하면은 특정 포트에서만 대응을 합니다. 7번 포트 혹은 ICMP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토콜에만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 하나의 컴퓨터가 이 서비스 그러니까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게 최대 6만 5천 개가 동시에 구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6만 5천 개 중에 몇 번 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몇 번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 중인지 그거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컴퓨터는 웹 서비스를 하는 중이고 어떤 컴퓨터는 메일 서비스를 하는 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Nmap이라는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Nmap이라는 툴을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IoT 큐브를 대상으로 돌린 경우가 되겠는데요. 80번하고 443번 이게 HTTP하고 HTTPS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이게 노이즈가 좀 끼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계속 볼륨을 좀 한번 이게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굳이 저기는 아니더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컴퓨터에 있는 기본적인 커맨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건 핑은 다 들어가 있는 커맨드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의 웹사이트가 지금 동작을 하는지를 봤더니 웹사이트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map을 통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Nmap이라는 커맨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 연구실 컴퓨터는 지금 두 개의 포트가 열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웹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부가적으로는 그러니까 해당되는 컴퓨터가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해당된 컴퓨터가 무슨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구동 중이고 어떤 서비스의 경우에 따라서 특정 버전을 쓰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넓게는 이렇게 IP 레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를 주면 고려대학교의 전체의 컴퓨터가 몇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들이 구동 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맵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이거는 합법일까요? 48조 1항에 의하면 지금 이건 어떤 다른 우리가 보통 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아이다 패스워드처럼 이렇게 접근을 통제하는 법적으로 규제 조치하는 조치하는 게 있는데 보통 그렇게 넣어서 이제 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법은 아마 그렇게 상상을 하고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구가 하지만 이게 적용이 되는 실제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시면 조금
우선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딱 그 첫 번째 이 상황이 이 엔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과정인데 이게 매트릭스 영화거든요. 매트릭스 영화에서 뭘 하는 거냐면 전 그 도시에 있는 전력망을 뚫고 들어가서 전기를 다 꺼버리는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딱 앞장면에 트리니티가 하는 것이 엔맵을 통해 가지고 전력망 서버에 접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엔맵을 통해서 이 매트릭스에서 엔맵이 이용이 되는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엔맵이 또 굉장히 유명해진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엔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통괄해서 포트 스캐닝이라고 하거든요. 포트 스캐닝 어떤 서비스가 준비 중이고 거기에 이런 어떤 컴퓨터들이 레디가 돼 있는지를 알면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좀 더 뭐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 엔맵처럼 포트 스캐닝을 한 것이 과연 48조 1항에 의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저희는 이 핀란드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불법이라고 정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허가받지 않고 망에 접근을 한 거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같은 경우는 17세 해커가 은행망을 스캐닝을 했습니다. 스캐닝을 한 걸 가지고 실제 이게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거기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고 그거는 충분히 공격으로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독일하고 영국에서는 접근만 한다고 불법은 아니고 이 악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킹 툴, 여기는 네트워크 그 점검 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해킹 툴, 해킹만을 목표로 한 해킹 툴이나 악성 행위일 때는 불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의도를 보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행위만 봐도 결정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의도가 선한 경우는 합법으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취약점을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픽스를 하면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때만 불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스캐닝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걸 티셔츠나 이런 걸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부분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저희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행위만 있으면 일단은 망을 침입한 걸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 영국, 이스라엘은 의도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했어도 선한 의도였냐 아니면은 공격의 의도였냐를 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은 좀 더 결과를 이렇게 보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이렇게 넓게 정의를 해놓으면 많은 부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포텐셜하게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하고도 이런 부분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쇼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검색 엔진 중에 하나인데 사물 인터넷 검색 엔진입니다. 쇼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즘 뉴스에 쇼단이라는 거 보시면은 예, CCTV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 CCTV 전국에 몇 개가 발견이 됐다. 어디 여수에 무슨 버스 정류장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음란물이 상영이 됐다 하는데 아마도 쇼단을 통해서 거기에 취약점이 있는 그 사물 인터넷 기기를 접근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쇼단을 통해서 이 스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제어 시스템들,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발전소도 있고 또 교통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침입을 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전 이제 미국에 있는 서비스인데 전 세계 누구라도 현재 있는 그런 사물인터넷 기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한번 쇼단을 한번 볼까요? 여기 예를 들면 그 서울에 있는 웹캠, IP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몇 개나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또 고려대학교에는 라우터가 몇 개가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아파치 웹서버가 고려대학교 몇 개 있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웹캠이라고 했지만은 웹캠 이외에도 IP 카메라, CCTV 등등 이런 거를 이 지리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여기 서울에서 지금 웹캠이라는 키워드로 잡힌 디바이스가 15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웹캠은 웹카메라라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이지만 CCTV는 보통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CCTV도 인터넷 기반으로 CCTV를 한번 쳐볼까요? CCTV는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잡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에 연결되는데요. 그럼 CCTV가 뭐고 웹캠이 뭐고 여기에도 특정한 키워드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키워드에 매칭이 된 디바이스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CCTV 여기를 country를 hopefully 없길 바라죠. 없길 바랍니다. 지금 465개가 나왔습니다. 465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그 개인정보 보호법상이 되면 CCTV하고 웹카메라가 별도로 정의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터넷 연결되면 이건 CCTV라기보다는 웹카메라에 가깝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숙박업이냐 임대업이냐를 가지고 수건 가지고 정리를 하듯이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CCTV가 도대체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CCTV가 465개가 잡혀서 올라오느냐 하는 부분은 인터넷과 연동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전용망에서 이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인터넷과 연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구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이걸 하면은 여기 CCTV 요거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면 바로 그 CCTV로 연결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게 ID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 지금 IP 어드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는 어느 위치에 있는 CCTV고 무슨 서비스가 돌아가는지 보여주는데 KT가 지금 된다는 거고요. 네, 여기 ISP가 KT고 지금 방금 전에는 직접 그 서비스로 연결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IP로 된 것 중에 이게 적당히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모델로 이제 창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애들이 관광경찰에 걸린 거야. 왜냐면 그 숙박업이 돼가지고 위생법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학생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후방 조치를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수건하고 칫솔 이걸 제공 안 하냐 임대형이란 게 저걸 해본 숙박업이 그거 한 숙박업이 지금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특정한 웹캠입니다. 웹캠으로 본 부분인데 그 지금 요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웹캠을 지금 누구라도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요 그림은 웹캠 뭘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찾아진 특정한 웹캠이 지금 자기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을 전 세계 누구도 같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웹캠이 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온도가 27.7도고 습도가 43.5도라는 이런 그 기기를 웹캠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웹캠이 저걸 찍은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그 웹카메라 웹카메라에 다시 또 뭔가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접근제 하나 제가 아이디패스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 아파트가 이게 설치된 아파트들이 그 사무실 주민들이 몰라가지고요 경비 관리소에서 뭐 111 관리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보인다고 다 구매된다고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예, 이거는 접근제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디폴트 패스워드라고 소위 초기 설정 패스워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취약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패스워드를 막아놨어도 또 접근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처럼 쇼단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는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100% 불법이고요. 이거는 침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인이 유튜브 보고 이거 보고 우리 집 거 왜 지금 보고 있어 이러면 아 근데 그 주인이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니, 실제로 아파트에 모르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뭐 옷가 입는 거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니, 주인이 아니라도 제3자가 걸려도 걸리죠. 제3자. 예. 이거는 쇼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걸 감파하고 있다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기기들이 다 어떤 기기들인지 어떤 뭐 이렇게 뭐 유형인지 어떤 버전을 쓰는지 다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쇼단이라고 하는 어떤 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쵸. 어떤 사이트가 아예 그런 뭐 서울시에 뭐 어디 해가지고 야 이렇게 취약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있더군요. 네네네. 쇼단도 이제 이게 제일 파퓰러한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 중에서도 또 물론 이제 웹카메라나 IPTV나 이런 IP캠이나 이런 것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굉장히 의도가 의심스러운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이제 다양한 키워드를. 말씀은 쇼단을 이용해서 아까 지금 그 자기 뭐 아이디도 없고 패스워드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서 아까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접근 그나 망에 접근했느냐 지금 우리 그 쟁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예,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이거 이 정도면은 네 당연히 불법이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뭐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떤 장점이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거 뭔 상황이 발생했냐면 우리는 어떤 취약한 시스템, 우리는 어떤 시스템들이 주변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전 세계 다른 누구나 쇼단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히 쇼단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이쪽은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인데 우리 스스로 점검을 못하고 다른 전 세계 누구라도 우리의 취약점은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피해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유사한 어떤 취약점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시스템들 점검하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진흥원에서 한국형 쇼단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형 쇼단을 개발하는데 여기에서도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 고속 서치해서 정확한 시스템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개발 중이지만 이거를 공개적인 서비스로 운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IoT가 되면 내년 뭐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들어오는데 모든 게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서 뭐 집에서 뭘 먹었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냉장고에 몰리니까 몰리니까 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그 전자적 제어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자적 제어 관리 제어는 조금 아닐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어는 기계를 이렇게 뭔가 작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것도? 아니 그런 제어가 그런 협의의 제어가 저런 데 들어와서 저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를 제어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 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정보통신 기반 보급에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대상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망하고 전자적 제어 관리 시스템도 다릅니다. 물론 이제 뭐 에너지 확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그에 해당된다면 이제 정보통신 기반 보급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맞습니다. 예, 넓어지는데 이제 그 기반 보급법의 이 한정된 시스템이 아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 해당된다면 어떻게 에너지랑 뭐 이런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당된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을 전체를 스캐닝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서 논점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내가 이 어느 정도까지 허락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야 이거 정도면 예를 들면은 대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열어보는 정도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 의심스럽다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대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컴퓨터에 6만 5천 개의 대문이 있고 지금 1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나 혼자 이거를 내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문성도 없고. 그러면 누군가가 아, 너 지금 그쪽 문으로 이상한 증상들이 있으니까 대치 좀 해봐 하는 거를 서로 도와주는 그런 선의의 어떤 의지들이 더 크지 않는 이상은 해커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항상 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사고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심장, 인공심장을 이제 그 이식이라고 하고 거기다 센스를 달았어요. 전체적인 마음을 연결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그 쇼당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느 그 심장 그 센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여러 현재 이렇게 약간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별도의 이렇게 망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홈 네트워크에 자기네 프로토콜인 직비나 지웨이브라는 걸 통해서 그건 인터넷의 IP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밖에서 직접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서비스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집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려고 하니 인터넷에 연동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물 인터넷에 게이트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이런 그 취약점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여기서처럼 아까 게이트웨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단계에 있는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건 의료의 예인데요. 당연히 의료 기기들도 연동이 되게 된다면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뭐 심장 센서라면 위험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법 쪽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선의 결과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니까 고민이. 자 그래가지고. 순수하게는 아 왜 내 우리 집을 누가 대문을 열어봐 이거는 불법 당연히 난 기분 나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집 대문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아는데 옆집 사람만 이거 열었는지 나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아들 딸들만 못 열어보게 해놓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스마트 홈의 경우에도 정말 그 집에 전력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전력조차 다 통제할 수가 있고 그렇죠? 스마트 기기 그리드 상황하고 예, 그 컨트롤 상황이 당연합니다. 아까 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동 스마트 카 같은 경우는 그게 브레이크를 작동 못하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자동차 열심히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원격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하거나 제어 안 되게 하면, 브레이크 안 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 되게 한다는 것이 망법에, 아 접근 이거 스캐닝을 안 되게 해야 돼, 이건 불법이야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테스트 없어도, 그 시큐리티 테스트조차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못합니다. 저희 개발 단계에서 좋은 기술 만들어도 다른 데서 와서 이렇게 서로 쓰고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해도 많은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정보. 네. 이제 형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48조 1항하고 1, 2, 3항이 있는데 벌칙을 보니까 1항하고 3항이 동일하게 5년 이상 2항이 받을 수 있고 거의 7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항 같은 경우는 침입하기만 하면 5년 이상, 5년 이하가 3년 이렇게 해도 또 5년 이하. 맞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보면 정도에 따라서 이해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법을 좀 잘못 만들게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위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위험형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망하고 연결된 정보 망에 침입하거나 하게 되면 굉장한 위험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차단해가지고 형법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행위 자체도 본범처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여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규정을 지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논리를 조금 저는 저작권도 없이 하는 사람인데 저작권법에서 어떤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가지고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가지고 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로 뭐가 있냐면 시큐리티 테스팅이 들어가 있어요. 예외로.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법 기술 보호시 무력화를 금지시키는데 그 시큐리티 테스팅, 암호 연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외로. 근데 지금 망법하고 정보통신기반법 보면은 그런 예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여기도 뭔가 그런 예외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예외가 필요한데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가 필요한 거고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아까도 이제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기술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다 꼬임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그들 그 자체를 완전 망하고 있는 상태니까 기술 개발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피스메이커를 외부에서 그게 필요에 의해서 원격 진료 같은 거든지 아니면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그 데이터 계속 보내는 실 정밀 의료 같은 거를 하는 걸 해도 그런 데이터 공개된 제한된 법에 보는 필요가 없고 꼭 기술 개발만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보다는 예외적으로 불허가 되는지 아, 그게 더 디폴트를 활용하는 거 예, 그게 더 적절한 접근이 안 되는가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 앞으로 인터넷 연결 IoT가 피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요거 이게 광범위하게 딱 묶어버리면 뭐 사실은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만드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은 다 대부분 들어오는데 우리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정밀의료가 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밀의료에서 저희 쇼 시작하죠. 시작하는 왜냐하면 지금 의료원에서 요즘에 발표를 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환자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 데이터 여러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그 용도를 다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용도가 바뀔 때마다 자유적으로 보호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마음법에 영향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클라우드법이 그나마 개정이 돼서 데이터가 의료 데이터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데이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 정밀보료 관련된 법안을 거의 제가 좀 준비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좀. 예, 그럼 지금 만약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게 지금 이런 것 만법이라는 것 때문에 진료료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분명히 고민할 거거든요. 야, 뭐든지 현재 법이 파지티브나 네거티브로 오냐인데 그 4차 산업혁명에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거 요거만 하지 마 라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 왜냐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이거만 해. 아니 그 새로운 걸 못하는 거야. 결국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자면 이런 거 잘해라. 하도 교수님 지금 이제 하도 형공공마치고 오래돼가지고 그렇지만 사실 형법이라는 게 사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도 있고 정당행위라는 게 있을 텐데 정당행위를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법 자체에 보면은 그 조항의 이러한 자체를 보면은 침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위법하다 불법이다 해가지고 벌칙적이 되는 것으로 있으니까 이건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 같은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용될 여지도 없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침입해도 침입해도 뭐 목적이라든지 뭐 하여튼 왜 침입하는지 이제 바이러스 유포하든지 아니면 장애를 일으키는 거 말고 뭐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목적이 정당성을 이런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그리고 그렇죠. 정당행위로 저게 굉장히 이렇게 허용이 될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는 한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내는 법을 적법상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애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거하고 그냥 단순히 접근 침입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법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지금 규율을 해도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된 아는 것들은 저 형량이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48주 1항에 입법 목적이 있거든요. 일단 망에 허락을 받지 않고 또는 적법문화를 했지만 그걸 초과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가는 것 같고도 일단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들어가고 난 뒤에 또 거기서 어떤 비밀이라든지 이런 거 했다면 또 그걸로 또 단거를 또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럼 형량의 문제라면 결국은 아까 우리 김용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당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그 분야에 종사하는 필대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완전 행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량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48주 1항을 어떻게 좀 더 세분해서 하느냐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인사실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교수님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준비하신 게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뒤에 개인정보법도 정확하게 예. 연관성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의지 있는 거 아까처럼 시큐리티 테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 버그 바운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해라. 굉장히 취약하면 취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보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억 단위의 보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남의 제품, 내 제품을 누가 테스트하고 내 서비스를 누가 테스트해서 왜 이걸 보고를 받지 하는데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게 첫째로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고객에게 피해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서 빨리 서비스나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그만큼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도 줄여줍니다. 어떤 그 배상 비용이나 이런 문제 해결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R&D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적인 R&D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의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제보를 받으면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개발 단계, 추후에는 보상의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몇 년 사이에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현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는 일단 인식이 안 좋습니다. 연락을 하면 이놈이 또 뭔 협박을 하고가지고 이게 좀 돈 뜯어내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회사나 이런 서비스 회사에 국내 업체에 연락을 하면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이 하대를 합니다. 일단 아, 이 녀석 어떻게 해서 문제 없이 돌려 보내야 될 텐데 이렇게 이런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도 뭐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인터넷 진흥원을 통해서 이 취약점 신고 포상제라는 거를 부분적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점 포상제를 통해 가지고 몇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기기 제조사들이 이제 점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취약점이 신고가 되면 인터넷 진흥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게 맞다, 정확하게 그 알려지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제로데이다, 그러면은 그 기기에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 회사하고 코디네이션을 해서 보상도 해주고 비용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회사에서는 이득을 얻은 만큼 또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일단은 소위 말해서 이 그 망법 넘어서는 특히 웹 서비스나 이런 쪽은 일단 커버를 못합니다. 독립된 소프트웨어, 독립된 제품, 그래서 내 제품을 내가 테스트해서 나온 취약점 보고하는 쪽은 그나마 운영 중인데, 소위 말해서 망법을 넘어서서 웹으로 서비스 되는 건 이게 남의 서비스를 가서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허락받지 않은 부분들을 접근을 해보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점 신고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허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여기에서 이 그 보상 측면에서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5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주로 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데요. 그거를 약간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음지에서 팔면 100배의 보상을 더 받습니다. 음지에서는 그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팔라고도 하고 한번 거래를 뜨면 계속해서 연락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기업으로 가느냐 음지로 가느냐, 음지로 가면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데 악성코드를 만드는데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그 이렇게 정보 수집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각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먼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취약점조차도 우리 내부로 흡수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다 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법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문화적인 것이 거기에 배경에 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지로 가지도 않도록 해주는 양성화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좀 더 이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블랙마켓으로 가지 않아도 그레이 마켓이 있습니다. 화이트 마켓은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직접 거두는 거고, 블랙마켓은 공격하려고 이 사가는 거고, 중간에 그레이 마켓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로디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아이폰의 최신 버전 취약점 15억에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서 그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취약점, 이 아이폰의 어떤 취약점을 발견하면 15억을 법니다. 키사에 신고하면 30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물론 이제 아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떤 정보가 팔려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지금 물론 우리의 프라이빗한 정보들, 그리고 우리 개인 정보들이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돌아다니거나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기 전에 어떤 약이 맞는지도 미리 알 수가 있어서
잘못된 약을 투입함으로써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어떤 병이 현재 의심이 되는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건강을 우리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걸 내가 찾기 위해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 그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학술적인 목표로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18조 2항, 18조 2항이죠. 18조 2항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형태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을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럼 알아볼 수 없는 형태, 이게 뭐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는 학술적인 용도나 이런 선한 의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없앨 것이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포럼에서 이대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요. 이걸 비식별 조치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비식별 조치라는 것은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비식별 조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분은 식별자 부분하고 속성자 부분이 있습니다. 식별자는 소위 말해서 주민번호처럼 특정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속성자로는 개인을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속성들이 모아지면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게 속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에 이제 나와 있는 예제들인데요. 여기 뭐 왼쪽에 식별자들이 쭉 있습니다. 이건 HIPAA 미국의 규정에 나와 있는 식별자를 참고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속성자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성별이라든지 어디에 사는 지역이라든지 또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 뭐 키가 얼마냐 등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이 법학관에 5층에 계신 분 중에 키가 180이다 하면 누군가를 딱 한 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만 없애면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없애고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식별자, 개인 식별자, 소위 말해서 열 몇 개의 식별자를 없애는 것은 간단합니다. 혹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익명화나 또 가명화를 통해 가지고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성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자 부분, 미국에서 이 그 속성자들을 이 세 개만 조합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 성별, 생일, 이 세 개만 조합을 해도 87%의 인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속성자의 조합을 통해서는 특정 개인을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속성자를 없애야 되는데, 속성자를 다 없애버리면 좋지만 이 속성자라는 건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있는 데이터들에서 그 속성자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Anonymity처럼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그룹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기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변환을 하면 좋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속성자 세 개는 특정인을, 그러니까 개인을 지칭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속성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이 소송을 냈습니다. 타겟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매일 딸한테 이렇게 이 임신 아이템 그리고 아이에 관련된 아이템을 계속 홍보물을 보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젊은 딸아이는 아직 지금 임신할 단계도 아니고 한데 계속 이것을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어린 딸아이를 임신을 지금 장려를 하는 거냐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버지는 모르는데 타겟은 딸이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진짜로 임신을 한 거예요.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던 거고. 그래서 봤더니 타겟에 어떤 쇼핑하는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 물건 이 물건이 있으면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뭐냐면 비타민 주문하고 임신복 주문한 사람 임신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하고 임신복을 주문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타겟이 경쟁 그 쇼핑몰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아이 물품을 알려면 아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퍼블릭 정보가 되지만 더 빨리 이 타겟으로 유치를 하려면 임신한 상태를 알면 더 빨리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임신한 상태를 알려고 봤더니 이런 쇼핑 패턴만 있으면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유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총계 처리를 하면 안전하다 하는 부분이 또 거기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점수, 특정한 값들이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민감 정보가 아닌 총계 처리된 정보로부터 민감 정보가 또 이렇게 도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명승구 학장님께서 말씀, 제가 이제 클래스에서 점수의 평균값을 공개하고 개별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우리 클래스에서 몇 명의 점수를 공개할 때 남녀 비율을 한다고 할 때 여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몇 명이 몇 점이다 할 때 그 여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면 평균 점수가 바로 그 여학생의 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클래스에 두 명이 있는 그런 그룹을 지칭했다. 그러면 내가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내 점수하고 평균 점수를 아는 순간 상대의 점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는 완벽하게 이런 개인정보가 없는 상태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말해서 그 컴퓨터 데이터 마이닝, 지금 알파고가 바둑을 이기는, 바둑 최고의 고수를 이기는 경우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을 하면 더 많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예에서도 있었지만 어떤 특정인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다음에 이렇게 개인 누구누구의 그 영화의 패턴인지 개인정보를 없앴지만 그걸 다 복구한 그런 결과들이 보고가 됐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는 분명히 재식별이 가능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앞서 말한 법에서 정의한 이런 개인을 특정할 수만 없으면 공개하셔도 돼요. 너무 좋습니다만 그거를 이렇게 없애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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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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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보니 이 데이터를 줘야 되는 사람은 머뭇거리고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애같하지만 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전한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정도 일이고 이 정도 책임이면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블릭 어떤 그 뭐죠? 이걸 위해서 내가 공헌을 한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몇 가지 이제 의견을 줬던 사례들을 같이 이제 여기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8조 2항 굉장히 좋다. 이 정도 가공을 하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11조 1항에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실제 이런 것들이 자료 공유 이런 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호 조치하는 것들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 하나는 이제 이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개발자나 운영자인데 이거에 대한 것을 개발자나 운영자의 개인정보법이라든지 뭐가 개인정보인지 그 자체에 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규모가 되는 회사 같으면 개인정보 전문 담당자가 있겠죠. 그럼 개인정보 담당자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일을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만큼의 어떤 뭔가의 정보를 가공을 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법적인 해석 능력이 필요로 되는데 법적인 해석 능력은 이렇게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좀 자주 섞인 문제인데요. 이미 우리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런 등등등은 다 털려서 지금 털린 횟수를 다 합치고 털린 개수를 다 합치면 우리 정보는 지금 다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보호하겠다고 그걸 보호조치를 한다고 제한을 두는 바람에 다양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다 외국에 뺏기고 있냐 이런 자존심 섞인 이제 목소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좋은 기술이 그리고 이제 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이렇게 한국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공유해야 되고 공유를 하는 부분 중에서도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정도까지 이런 공개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좀 인커리지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법에서도 반영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기술 개발할 때 이 법 때문에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 법에 적용해야 되는데 기술 발전을 해나가는데 법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경우 보안과 관련된 법들은 사실은 그 회사들이 면책조항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법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보안에 관련된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더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소위 말해서 누구도 얼마나 이런 내가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이거를 보호조치하기 위해서 최상의 기술이 무엇인지 이런 쪽보다는 최소한의 보호조치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하면은 법에 책임이 없는지 를 더 많은 포커스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최신의 공격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만 법에서 우리한테는 면책을 주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도 안 하면은 그동안에 그 정도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만 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몇 번 토론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면책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노력을 스스로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스스로 책임을 그만큼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